오늘의 한 뉴스입니다.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가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빅 아드보카트를 차기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. 썬더랜드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 시즌까지 아드보카트를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성인 무대 데뷔 첫 해부터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최민정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최민정은 특히 1년 선배 심석희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. 레이스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게 도와줬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석희 언니는 일단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제 선수여서 저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제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한국역도의 간판 사재혁이 충남 아산시청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은 재작년 인천 전국체전과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.